일본이 역사를 왜곡했다고 하는 것은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역사의 뿌리고, 우리 민족 정신의 핵심인 단군과 고조선을 잘라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건 우리가 오늘날 일본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느 민족이나 다른 민족을 가서 지배하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며칠 전에 그 최서면 선생이라고 안중근 전문가 그분이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기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분이 몽골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에 책을 냈어요. 제가 최근에 몽골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징기스칸 유적을 중심으로 다녀왔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몽골에 대해서 책을 냈지만 징기스칸 유적을 못 가봤다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한 10년 전, 15년, 90년대 그때 갔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러시아의 치하에 있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징기스칸 유적을 개방을 안 했다 이거야.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야. 그 나라 국민도 징기스칸 유적을 못 가게 하고 외국인에게도 개방을 안한 거야. 왜? 몽골의 상징은 징기스칸이에요. 그러면 민족 정기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살시키기 위해서 폐쇄를 하고 그분의 그 위대한 면을 전부 그 왜곡시키고 그런 거지요. 이렇게 문화를 말살시키고 역사를 말살시키고 이것은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수모와 서름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면 우리 민족의 상징인 단군과 우리 역사의 뿌리인 고조선을 말살시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문제는 광복 이후에 그것을 되찾지 않은 우리가 잘못인 겁니다. 광복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신은 해방 상태에 있다 이거야.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광복의 이 역사 광복에 역사 문화 광복에 우리가 대열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본이 잘라버린 고조선, 고조선이 바로 서면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섭니다.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 압록강 남쪽에 있었다면 고구려, 부여, 백제, 신라가 전부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나 고조선이 저 북경 남쪽에까지 그 영역이 넓혀서 발해를 중심으로 이 중원의 대제국이었다면 그 후손 국가들인 부여, 고구려, 백제가 압록강 유역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조선이 바로 서면 한국사가 바로 서고, 고조선이 바로 서면 동북공정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고조선을 안 하기 때문에 동북지방의 역사가 공백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서 동북지방의 이 부여, 고구려, 고조선이 다 자기들의 역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지금 동북공정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역사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론과 진실은 달라요. 언제나 이론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국사 수정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사 교과서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 3년 뒤에는 중국의 국사 교과서에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가 중국 역사라고 하는 것을 중국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사를 이야기하면 백두산,
뭐 대동강, 한강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1500년, 2000년 전에 우리 역사를 보니까 갈석산, 조선을 이야기하면 갈석산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한사군을 이야기하면 갈석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한강, 대동강이 아니라 북경 위에 조선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근래 국수주의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1500년, 2000년, 3000년 전에 한족, 거란족 이런 사람들이 쓴 기록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우리는 단군조선 그러면 그것이 뭐 제국이나 이렇게 그런 건 고사하고 이 단군조선이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도 논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실제한 나라로서 연구가 돼가지고 이게 제국이었느냐 소국이었느냐 이걸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도 이게 실제 역사냐 신화냐 허구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